자, 손치격이 10시 37분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는 월양이었다가 오늘은 월음의 영역으로 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상해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나라 장을 할때 발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얘가 발의 방향이 얘가 이렇게 위니 아래니 그럴 때 우리가 보통 3일 정도를 보는 이유가 우리는 어제 위로 나갔지만 오늘 상해 있는 미국이 얘가 다운 올라갔는데 나스닥이 크게 빠지고 특히 반도체가 무려 3%나 빠지고 얘가 비교적 깊게 음봉을 때리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오늘 어제의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조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미국의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가면서 매매하는 거죠. 물론 얘가 조정만 나와서 이제 상승장이 끝났다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다만 얘는 어떤 걸 항상 달고 있었냐면 어디가 중방이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 때 중방 직구에서 얘가 두드맞고 있는 겁니다. 얘가. 그러니까 얘가 어딘가 20이 상방, 얘가 뒷구턴 나와야 진짜잖아요. 이게 뒷구턴 나오기 위해서 얘는 어차피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발탄이 나온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이 제꼈다가는 전제 조건. 그러니까 다만 아직은 얘는 아니에요. 또 얘가 이렇게 내려도 또 반등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5일선 상봉은 아니죠. 다만 얘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분봉이 하방 패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조종할 때둘 중에 한 가지 신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얘 5일선 쌍봉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게 이렇게 대들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대도 주면 얘는 이렇게 하방이든지 이게 롱텀의 쌍봉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하방의 영역으로 동급과 같이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매도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거 처음 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그러면 결론만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얘가 이대로 쭉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사이클은 아닌데 미국이 음봉의 영역을 때려버리면 미국이 S&P 기준으로 얘가 음봉의 영역권 때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우리도 어차피 얘들도 중방이기 때문에 조정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중방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약간 쉬었다 갈수 있다. 얘가 20이 N자가 아니었던 그 조종이 여기서 다시 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맥점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있었잖아요. 단기 매도 신호와 중장기 매도가 있었잖아요. 중장기는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괜찮은데 단기 매도 시점은 20이 꺾일까 해서 볼땐 조심하는 거잖아요. 얘가 오늘 이렇게 끝난다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밀려서 이렇게 끝난다면 그러면 얘는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오늘 자체가 나온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아직 얘는 분봉 하방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5일선 쌍봉 아닌데다가 얘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도 얘가 여기를 깨고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게 하방이 아니니까 얘는 다시 들어주는 반등 사이클이 또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대들 준다면 올라갈 때 그때는 관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얘는 내려가도 여전히 저점 매매세는 살아있다. 지금 이 장은 저점 매수는 살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곧바로, 야, 이게 이제 장 끝났어. 이 관점은 아니다. 얘는 다시 들어줄 거다. 왜? 하방이 아니니까. 됐죠? 다만, 오늘 너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할 때는 오늘 미국에서 빠진 그 매도의 중심이 반도체였는데, 그다 보니까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중심에서 또, 기타 반도체 소부장들, 이것이 빠지면서 막 지수 막 50포인트, 내외, 이렇게 빠져내가는 거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내려가다 보니까 전체 시장이 밑으로 내리꽂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주목하시고, 매매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얘는 여전히, 위에서는 매물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저렇게 내려가 버리면, 하지만 장은 이렇게 그냥 훅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하단 저점 매수가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럴 때 나는 내가 3일간은 봐야
주도주가 나오고 3일간은 봐야 뭐가 보입니다. 어쨌든 얘가 이제 어제 의미있게 움직였던 좀 이들 종목이거든요. 이들 종목에서 많은 3% 이내에 있는 종목군들을 관심있게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지금의 장은 여전히 무리하면서 매매를 구사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중방이기 때문에. 중방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중방이기 때문에 얘가 무리하면서 매매하는 이런 구간은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금 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얘가 어쨌든 20이 중방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받은 것이 있는데 얘가 오늘 미국이 크게 내려갔기 때문에 당만 미국이 월초 위로 올라가는 게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도 본격적인 상승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 얘가 매물 소화 과정은 거치겠구나 라고 보셔야 되겠고 대신 얘가 오늘 내려간다고 해서 이게 무슨 추세를 꺾어뜨리거나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얘는 말씀드렸던 대로 20이 하방이 아니기 때문에 올선 쌍방이면 20이 하방이 되잖아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저점일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